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체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그렉 가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똥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간성훈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 간신사 사구체 신염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뭐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뭐 양말을 신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하면은 탄수화물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단백질은 최종산물이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은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회복기의 환자에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하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단백질로 가세요. 펩신 단백질을 분해한다. 어디에서? 위에서 분해하죠.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들기름, 참기름, 뭐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되는데 많으면 독입니다. HDL과 LDL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이 더 높다 그게 좋은 말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1번 폐경 여성, 2번 고혈압 남성, 3번 20년 흡연자 다 나쁜 거죠. 4번 HDL이 높은 남성, 5번 경구 피임제를 장기 복용한 여성 다 나쁜 건데 HDL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몰라요. HDL 좋은 거라고 했죠? 이게 높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혈액 응고 작용 칼슘이 필요하다. 피브리 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피브린을 활성화시킬 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옛날 국시 나왔대요. 칼슘이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성분이죠. 99%를 차지합니다. 우리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게 뭐죠? 범랑질이죠. 인체에서 몸에서 가장 딱딱하다고 했어요. 칼슘 성분이네요. 그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칼슘이다. 부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파라토르몬이라고 하죠. 파라토르몬은요 혈중에 칼슘이 많냐 또는 뼈에 칼슘이 많냐 물어보는데요.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높은 게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이에요. 피에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뼈에는 낮다 이겁니다. 뼈에 있는 거를 피가 뽑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은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필요하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서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습니다. 철분제는 뭐랑 먹죠? 소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었어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이 결핍되면은 저혈압이 올 수 있다. 아 그래서 고혈압 환자 저염 먹으라고 하잖아요. 칼륨 몸에 염분기가 많은 고혈압 환자는요 칼륨을 먹으라고 합니다. 뭐 찐 고구마, 우유, 바나나, 시금치 이런 것들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설해주기 때문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저칼륨 혈증이 온다.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호흡수 체크했죠? 모르핀,
뭐 데메롤 이런 마약성 진통제였죠.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야 된다. 또 디곡신을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체크했어요. 또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죠.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했었습니다. 철 좀 들어라 A씨. 철분제는 비타민C랑 같이 먹어라.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 돼요. 뭐 미역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부족했어. 요오드가 부족했을 때는 아이한테는요, 발육이 안 되고 크레틴병, 아기가 조그맣니다. 성인이 요게 부족해. 이미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온다.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요오드고,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아기가 발육 부진이 생긴다. 상상 치유하면 비타민C입니다. 상처 치유 촉진, 생물의 기능 유지, 생명 유지, 성장 촉진, 저항력의 증진, 비타민C 먹으면은 뭐 면역력도 올라가고 상처 치유도 촉진된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C 이거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고요. 항결핵제 아이나 먹으면은 B6, 피리독신을 먹어야 부작용이 없다.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괴혈병이 온다. 뭘 안 먹으면? 비타민C를 안 먹으면.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 환자는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요것도 정말 단골 문제 아닙니까? 급속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위를 절제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요,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악성 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이다. 또 혈액 응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랑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티록신이 너무 부족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다. 상처 치유가 만약에 더뎌, 그러면은 비타민 C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C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이 온다. 에너지 대사 볼게요. 기초 대사량,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내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열량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집니다. 영양 상태, 비만 지수가 120 이상이다 하면은요, 비만으로 볼 수가 있고요. 80 이하면은 진짜 삐쩍 말랐다. 극심한 저체중이라. 병원식이 유연경, 제 친구 유연경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물이나 보리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경, 유동식. 단백질 다 들어가 있는 거, 육회요, 뭐 이런 것이 유동식입니다. 경관 영양자에게 유동식 제공하잖아요. 연식, 부드러운 식사죠. 뭐 푸딩, 순두부, 죽 같은 거요. 경식, 가벼운 식사입니다.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거, 다 회복한 다음에 먹는 거예요.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가 곤란하다 하면은 연식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인 간호, 기본 간호, 기초 영양 할 것 없이 맨날 나옵니다. 간질환 환자는 저지방식이를 먹여라. 덤핑 신드롬 환자는 탄수화물을 좀 저탄수화물을 먹여라. 왜? 입에서 씹으면서부터 뭐가 나오죠? 프티알렌이 나와요. 그 치매 소화 효소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금방 분해가 된다. 그래서 위절제한 환자는 조금 소화가 더뎌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빠지면 안 돼서 저탄수화물, 또 저수분, 물 많이 안 먹입니다. 밥 먹기 2시간 전부터, 밥 먹고 난 2시간 후까지 물 안 먹이고 밥 먹고도 누워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만 고지방 먹어라. 어떤 식사가 고지방 먹으라고 권합니까?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밖에 없어요. 저단백 식사가 필요한 그 병이 있습니다. 간신사, 간, 간성혼수 또는 같은 말로 간성뇌병증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돼요. 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 다음에 사, 사구치 신염은 경우에 따라서 저단백이에요. 요독증, 소변에 그 독이 찬 거죠.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단백이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고단백이죠. 고열량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화상 입었어, 외상 입었어, 감염이야, 결핵이야 이럴 때는 좀 고열량을 먹어줘야 돼요. 이 체력 소모, 신체 소모가 많기 때문이죠.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치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그렉, 가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똥,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간성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체 신염, 간신사, 사구체 신염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뭐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뭐 양말을 신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하면은 탄수화물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단백질은 최종산물이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은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회복기의 환자에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하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단백질로 가세요. 펩신 단백질을 분해한다. 어디에서? 위에서 분해하죠.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들기름, 참기름, 뭐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되는데 많으면 독입니다. HDL과 LDL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이 더 높다. 그게 좋은 말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1번 폐경 여성, 2번 고혈압 남성, 3번 20년 흡연자 다 나쁜 거죠. 4번 HDL이 높은 남성, 5번 경구 피임제를 장기 복용한 여성 다 나쁜 건데 HDL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몰라요. HDL 좋은 거라고 했죠? 이게 높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혈액 응고작용, 칼슘이 필요하다. 피브리 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피브린을 활성화시킬 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옛날 국시 나왔대요. 칼슘이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성분이죠. 99%를 차지합니다. 우리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게 뭐죠? 법랑질이죠. 인체에서 몸에서 가장 딱딱하다고 했어요. 칼슘 성분이네요. 그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칼슘이다. 부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파라토르몬이라고 하죠. 파라토르몬은요, 혈중에 칼슘이 많냐 또는 뼈에 칼슘이 많냐 물어보는데요.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높은 게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이에요. 피에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뼈에는 낮다 이겁니다. 뼈에 있는 거를 피가 뽑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은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필요하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서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습니다. 철분제는 뭐랑 먹죠? 소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었어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이 결핍되면은 저혈압이 올 수 있다. 아, 그래서 고혈압 환자 저염 먹으라고 하잖아요. 칼륨. 몸에 염분기가 많은 고혈압 환자는요, 칼륨을 먹으라고 합니다. 뭐 찐 고구마, 우유, 바나나, 시금치 이런 것들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설해 주기 때문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저칼륨 혈증이 온다.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호흡수 체크했죠? 모르핀, 뭐 데메롤 이런 마약성 진통제였죠?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야 된다. 또 디곡신을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체크했어요. 또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죠.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했었습니다.
철 좀 들어라 애쉬. 철분 중에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라.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 돼요. 뭐 미역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부족했어. 요오드가 부족했을 때는 아이한테는요, 발육이 안 되고 크레틴병, 아기가 조그맣니다. 성인이 요게 부족해. 이미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온다. 폐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요오드고,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아기가 발육 부진이 생긴다. 상상 치유하면 비타민 C입니다. 상처 치유 촉진, 생물의 기능 유지, 생명 유지, 성장 촉진, 저항력의 증진. 비타민 C 먹으면은 뭐 면역력도 올라가고 상처 치유도 촉진된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 C 이거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고요. 항결핵제 아이나 먹으면은 B6, 피리독신을 먹어야 부작용이 없다.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괴혈병이 온다. 뭘 안 먹으면?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급소기능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 환자는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요것도 정말 단골 문제 아닙니까? 급소기능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위를 절제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요,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악성 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이다. 또 혈액 응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랑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티록신이 너무 부족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다. 상처 치유가 만약에 더뎌, 그러면은 비타민 C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C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이 온다. 에너지 대사 볼게요. 기초 대사량,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내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열량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집니다. 영양 상태, 비만 지수가 120 이상이다 하면은요, 비만으로 볼 수가 있고요. 80 이하면은 진짜 삐쩍 말랐다. 극심한 저체중이라. 병원식이 유연경, 제 친구 유연경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물이나 보리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경, 유동식. 단백질 다 들어가 있는 거, 육회요, 뭐 이런 것이 유동식입니다. 경관 영양자에게 유동식 제공하잖아요. 연식, 부드러운 식사죠. 뭐 푸딩, 순두부, 죽 같은 거요. 경식, 가벼운 식사입니다.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거, 다 회복한 다음에 먹는 거예요.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가 곤란하다 하면은 연식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인 간호, 기본 간호, 기초 영양 할 것 없이 맨날 나옵니다. 간질환 환자는 저지방식이를 먹여라. 덤핑 신드롬 환자는 탄수화물을 좀 저탄수화물을 먹여라. 왜? 입에서 씹으면서부터 뭐가 나오죠? 프티알렌이 나와요. 그 치매 소화 효소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금방 분해가 된다. 그래서 위절제한 환자는 조금 소화가 더뎌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빠지면 안 돼서 저탄수화물 또 저수분, 물 많이 안 먹입니다. 밥 먹기 2시간 전부터, 밥 먹고 난 2시간 후까지 물 안 먹이고 밥 먹고도 누워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만 고지방 먹어라. 어떤 식사가 고지방 먹으라고 권합니까?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밖에 없어요. 저단백 식사가 필요한 그 병이 있습니다. 간신사, 간, 간성혼수 또는 같은 말로 간성뇌병증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돼요. 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 다음에 사, 사구치 신염은 경우에 따라서 저단백이에요. 요독증, 소변에 그 독이 찬 거죠.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단백이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고단백이죠. 고열량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화상 입었어, 외상 입었어, 감염이야, 결핵이야 이럴 때는 좀 고열량을 먹어줘야 돼요. 이 체력 소모, 신체 소모가 많기 때문이죠. 많이 붓는 환자에게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사구치 신염 환자에게 섭취량과 배설량 많이 측정하죠. 여기서 또 섭취량과 배설량,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것도 국가고시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섭취량, 우리가 먹는 거 다 섭취량이에요. 근데 가그렉, 가르륵 하고 팍 뱉어내는 거 그거 섭취량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배설량, 다 배설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똥, 그냥 대변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는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 아니래요. 간성혼수 환자에게 저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이유는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이다. 부종환자, 신부전 환자는 수분과 나트륨을 제한한다, 줄인다.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문제가 굉장히 변형돼서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급성 사구체 신염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어떻게 해요? 일단 수분 조금 먹어야겠죠? 염분 조금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사구지 신념 간신사 사 사구지 신념이죠. 단백질도 보기에 만약에 있다면 저단백을 필요에 의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탄수화물밖에 더 있어요? 비타민 뭐 괜찮겠죠. 탄수화물 조금 먹어라 하는 거는 뭐였죠?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었습니다. 당뇨 환자 다음 다식 다갈 다뇨 계속 목이 마르고요. 많이 먹고요. 계속 갈증이 납니다. 오줌도 굉장히 많이 싸요. 계속 피로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의 증상이죠. 다음 다식 다갈 다뇨. 요게 요즘에 요양보사에서 자주 나오는 추세입니다. 다음 물어봤다가 다갈 물어봤다가 이렇습니다. 당뇨 환자 또 중요한 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손톱은 둥글게 잘라도 괜찮다 이거죠. 발 보호해라. 뭐 양말을 신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발도 보습도 하죠. 하지만 발가락 사이사이를 보습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는 건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전체가 건조되면 안 돼요. 이건 또 발은 보습해주라고 합니다. 문제,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인슐린, 저혈당이면 어떻게 해요? 설탕물 먹이거나 사탕 먹이죠. 급성기 B형 간염 환자, 고칼로리 먹이라고 했잖아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저지방.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하면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 하면은 탄수화물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단백질은 최종산물이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은요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습니다.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해서 회복기의 환자에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하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단백질로 가세요. 펩신 단백질을 분해한다. 어디에서? 위에서 분해하죠.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들기름, 참기름, 뭐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거 다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거. 콜레스테롤 없으면 안 되는데 많으면 독입니다. HDL과 LDL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HDL이 더 높다 그게 좋은 말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낮은 대상자는 1번 폐경 여성, 2번 고혈압 남성, 3번 20년 흡연자 다 나쁜 거죠. 4번 HDL이 높은 남성, 5번 경구피임제를 장기 복용한 여성 다 나쁜 건데 HDL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몰라요. HDL 좋은 거라고 했죠? 이게 높아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질환 발생 위험이 낮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혈액 응고작용 칼슘이 필요하다.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어요. 피브린을 활성화시킬 때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옛날 국시 나왔대요. 칼슘이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구성성분이죠. 99%를 차지합니다. 우리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게 뭐죠? 범랑질이죠. 인체에서 몸에서 가장 딱딱하다고 했어요. 칼슘 성분이네요. 그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게 칼슘이다. 부갑상선 호르몬을 우리가 파라토르몬이라고 하죠. 파라토르몬은요 혈중에 칼슘이 많냐 또는 뼈에 칼슘이 많냐 물어보는데요.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높은 게 부갑상선 호르몬 파라토르몬이에요. 피에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뼈에는 낮다 이겁니다. 뼈에 있는 거를 피가 뽑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은요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필요하죠.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서 칼슘은 비타민 D랑 먹습니다. 철분제는 뭐랑 먹죠? 소흡수가 안 되니까 비타민 C 또는 오렌지 주스랑 먹었어요. 나트륨 소금이에요. 소금이 결핍되면은 저혈압이 올 수 있다. 아 그래서 고혈압 환자 저염 먹으라고 하잖아요. 칼륨 몸에 염분기가 많은 고혈압 환자는요 칼륨을 먹으라고 합니다. 뭐 찐 고구마, 우유, 바나나, 시금치 이런 것들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배설해 주기 때문이에요. 칼륨이 부족하면 저칼륨 혈증이 온다.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호흡수 체크했죠? 모르핀, 뭐 데메롤 이런 마약성 진통제였죠? 이뇨제를 투여할 때는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저칼륨 혈증을 체크해야 된다. 또 디곡신을 투여할 때는요. 맥박수를 체크했어요. 또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죠.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했었습니다. 철 좀 들어라 애쉬. 철분제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라. 요오드는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의 주성분이 돼요. 뭐 미역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부족했어. 요오드가 부족했을 때는 아이한테는요. 발육이 안 되고 크레틴병. 아기가 조그맣니다. 성인이 요게 부족해. 이미 성장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점액 부종, 점액 수종이 온다.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게 요오드고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이 부족하니까 아기가 발육 부진이 생긴다. 상상 치유하면 비타민 C입니다. 상처 치유 촉진,
생물의 기능 유지, 생명 유지, 성장 촉진, 저항력의 증진, 비타민 C 먹으면은 뭐 면역력도 올라가고 상처 치유도 촉진된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1, B2, B3, B6, B9, B12, 비타민 C 이거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게 진짜 자주 나오고요. 항결핵제 I나 먹으면은 B6, 피리독신을 먹어야 부작용이 없다. 요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괴혈병이 온다. 뭘 안 먹으면?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급소기능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 환자는요,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흡수되지가 않아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요것도 정말 단골 문제 아닙니까? 급소기능 증후군 덤핑 신드롬, 위를 절제했어요. 완전 위를 절제하게 되면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요,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악성 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B12가 부족할 때이다. 또 혈액 응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비타민이 뭐냐?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랑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입니다. 티록신이 너무 부족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다. 너무 많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온다. 상처 치유가 만약에 더뎌, 그러면은 비타민 C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단백질과 비타민 C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구루병이 온다. 에너지 대사 볼게요. 기초 대사량,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내가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열량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집니다. 영양 상태, 비만 지수가 120 이상이다 하면은요, 비만으로 볼 수가 있고요. 80 이하면은 진짜 삐쩍 말랐다. 극심한 저체중이라. 병원 시기, 유연경, 제 친구 유연경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물이나 보리차 먹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경, 유동식. 단백질 다 들어가 있는 거, 육회요, 뭐 이런 것이 유동식입니다. 경관 영양자에게 유동식 제공하잖아요. 연식, 부드러운 식사죠. 뭐 푸딩, 순두부, 죽 같은 거요. 경식, 가벼운 식사입니다. 일반식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먹는 거, 다 회복한 다음에 먹는 거예요. 삼킴이 곤란하다, 연하가 곤란하다 하면은 연식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노인 간호, 기본 간호, 기초 영양 할 것 없이 맨날 나옵니다. 간질환 환자는 저지방식이를 먹여라. 덤핑 신드롬 환자는 탄수화물을 좀 저탄수화물을 먹여라. 왜? 입에서 씹으면서부터 뭐가 나오죠? 프티알렌이 나와요. 그 치매 소화 효소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금방 분해가 된다. 그래서 위절제한 환자는 조금 소화가 더뎌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빠지면 안 돼서 저탄수화물 또 저수분, 물 많이 안 먹입니다. 밥 먹기 2시간 전부터, 밥 먹고 난 2시간 후까지 물 안 먹이고 밥 먹고도 누워있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방만 고지방 먹어라. 어떤 식사가 고지방 먹으라고 권합니까? 덤핑 신드롬, 위절제 수술밖에 없어요. 저단백 식사가 필요한 그 병이 있습니다. 간신사, 간, 간성혼수 또는 같은 말로 간성뇌병증이라고 나와도 아셔야 돼요. 신,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이요. 그 다음에 사, 사구치 신염은 경우에 따라서 저단백이에요. 요독증, 소변에 그 독이 찬 거죠.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저단백이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고단백이죠. 고열량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화상 입었어, 외상 입었어, 감염이야, 결핵이야 이럴 때는 좀 고열량을 먹어줘야 돼요. 이 체력 소모, 신체 소모가 많기 때문이죠.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